오는 20일부터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이런 일은 6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방한 중에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연설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연설에서 아시아를 향한 미국의 메시지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은 이미 새 정부의 핵심 외교 전략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공언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혼란스러운 국제정세 속에 새롭게 출범한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한미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하는지 스님께 지혜의 말씀을 청합니다. 예. 한 시대를 바꿨는 데에 대한민국이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 없습니다. 파티너로 해가지고 미국의 도움으로서 우리가 이만큼 일어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미국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미국이 많이 어렵다 하니까 정말 우리가 어렵지만 미국이 어렵노?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의 살아가는 우리가 어렵다고 하면서 저 삼성이 많이 어렵다, 현대가 어렵다니까 그거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삼성이 어렵고 현대가 어렵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뭐를 풀면 미국과 선진국들이 지금 경제를 일으킨 나라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걸 어디까지 이야기를 하면 될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잘 산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돈이 많다고 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 돈을 어떻게 쓸 데가 없어. 그러면 엄청나게 어려워집니다. 우리나라 대기업을 키워놨는데 대기업이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 어떤 아이템 갖고 열심히 만들고는 있는데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 미칩니다. 미국은 어렵습니다. 세계 선진국은 전부 다 지금 어려워가지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벌리고 있느냐? 지도자끼리 모여서 뭔가를 좀 하고자 합니다. 그게 뭐 G7, GA910인가 이런 거. 이런 거 모여갖고 뭔가를 하고자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데 선진국에서 누구를 필요해갖고 손짓을 하냐? 대한민국이 필요해서 대한민국을 손짓을 잡고 합니다. 이래 잘 산다는 나라에서 우리가 뭐 있다고 우리를 그렇게 파티너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인자는 개발도상국이 아니고 세계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 같아. 이 대한민국 사람이 뭔가는 해야 될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세계가 그렇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되자마자 최고 빠른 시간에 이 한국부터 옵니다. 그 사람.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에 대통령이 되자마자 이렇게 빠르게 와서 만나고자 하는 취임도 안 했는데 전화부터 오는 이런 일은 없었던 겁니다. 급해. 근데 급한 것이 자기 나름대로는 뭐든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급한데 한국을 거기다가 합세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하지만 이것도 답은 아니에요. 근데 급해. 미국이 엄청 급합니다. 미국을 도울 나라가 없어. 또 미국을 도울 사람이 없어. 미국은 엄청나게 힘듭니다. 세계에 어떤 역할을 하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기획이 안 나와요. 대한민국을 필요로 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방향에 뭐를 의논하자 그러는데 대한민국이 진짜로 국제사회에 필요할 때인데 이 방법을 못 찾는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제일 먼저 나가면서 미국을 도와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 없이는 이렇게 성장할 수도 없었고 뭐라고 해도 우리가 불리한 조건으로 해가지고 끌고 갔더라도 미국이 있어서 우리는 성장을 해요. 어리는 갚아야지. 미국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런 걸 잘 설계를 해가지고 미국을 도와야 된다. 요런 일이 일어날 거면 요번 대통령 되신 분은 조금은 지혜로울 겁니다. 조금은 다를 거예요. 그래서 미국을 돕는 방법으로 포문을 열어서 세계로 나갈 겁니다. 미국은 우리 파트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중국은 파트너가 아니냐? 중국은 다른 파트너. 미국은 또 다른 파트너. 세계 어디 파트너 아닌 곳이 한 군데도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2차 대전 이후로 태어난 이 대한민국 사람은 세계를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그래서 세계가 전부 다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우리가 성장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갈점을 이제부터 열어갈 것이고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국제사회에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고 인기는 떨어졌지만 그래도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앞으로 국제사회를 풀어나가는 데는 미국과 한국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대한민국하고 미국하고 손을 잡고 인류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 그런 엄청난 중요한 일을 일으켜야 되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 사람이 미국이 움직일 때 대한민국도 다 필요로 합니다. 국제사회 선진국이 움직일 때 대한민국이 필요로 하고 선진국이 바르게 움직였을 때 이 지구촌에 못 사는 나라들도 전부 다 공동체로 살아가는 길을 열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들하고도 한 군데도 걸리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국제사회로 한 발 디디고 나가야 되는데 이 길잡이가 되는 것이 미국이 될 겁니다. 대한민국 지식인들이 인류의 빛나기 시작을 할 때가 이제부터 시작을 하니까 희망을 여십시오. 이제부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끄는 뒤에 다 열어줄 테니까. 이제부터 5년이 엄청난 변화기가 일어납니다. 이때까지 살던 방법이 전부 다 지금 바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압니다.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대한민국의 소원이 뭐죠? 통일부터 해야 돼. 우리의 소원은 풀어야지 그 다음이 풀리는 거지. 우리는 이게 통일이 소원이라고 외치면서 자랐습니다. 그래놓고 중간에 가서 안 외치고 안에 이어놓고 안 꺼내. 왜? 희망이 안 보이니까. 2025년 가을에 통일한다. 분명히 내가 선포했습니다. 통일 못 시키면 스승님이라고 안 불러도 돼. 미국하고 손을 잘 잡고 세상을 풀어낼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세계는 지금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에 필요한 사람들이 돼줘야 돼. 그런 기획을 전부 다 틀어서 뒷받침을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희망을 갖고 한번 쳐다보십시오.